논평이 산촌 생태마을 및 마을 입간판 철거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입간판 설치 장소가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그로 인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발하다는 주민 다수의 요청에 의해서 건평 1위 여한용 이장, 건평 1리 곽상길 이장, 광명 1리 문인규 이장의 건의로 철거나 이전 설치를 해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6월에 철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건평 1, 2의 태양광 설치 공사와 관련해서 김철수 씨와 타 마을 주민인 박순옥 씨가 산촌 생태마을 입간판 철거를 문제 삼는 문구 등을 각종 밴드 등에다가 등재를 하였고 여기다가 건평 1위 출향민인 여선동 씨가 김천 씨의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 마을은 주민회의를 거쳐서 마을 입간판은 운전자 시야가 방해가 되지 않는 지점에 재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산촌생태마을 입간판은 현재 산촌생태마을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는 관계로 굳이 설치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다수는 산촌 생태마을의 취지에 맞지 않는 태양광 설치 및 축사, 신증축 등 환경에 위해 요인이 발생하는 행위는 제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